남의 말 따라하지 말고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너무 솔직하게 말하지 말고 응? 한양어 자제 엉뚱한 소리 및 솔직함 금지 특히 고래 얘기 하지 마 자 봉인 사건이에요 자료 꺼내보세요 자 피고인은 70대 할머니 남편이 만만을 하니까 피고인이 화가 나서 남편의 이마를 때렸어요 문 앞에 있던 칼입니다 이 다리미는 꼭 향고래를 닮았습니다. 향고래? 네. 향고래는 향여고래라고도 하는데 크고 네모난 머릿속에 경락기관이 있어서 붙은 이름입니다. 경락기관 안에는 향고래가 소리를 내는 데 활용하는 밀랍 같은 액체가 들어있습니다. 예, 알겠어요. 아무튼. 허먼 멜빌의 소설 모비딕 읽어보셨습니까? 그 소설에 나오는 고래가 바로 향고래입니다. 소설에서 향고래는 백경으로 묘사됐지만 실제 향고래의 몸은 어두운 회색이나 보랏빛을 띤 갈색으로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? 지금